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하필이면 처음부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을까 하고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 아, 이것이 이런 영적인 뜻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먼저 가인이라는 것은, 가인은 히브리어도 어떤 뜻이냐면 취하다, 얻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벨이라는 것, 헤벨인데 헤벨은 어떤 뜻이냐? 헛되고 무가치한 것, 그 다음에 쓸모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었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짓다는 것은 마음의 땅을 경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하여 실존을 깨닫고 대답에 눈을 뜬 자로서, 아,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나니까 내 마음 땅을 경작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농사짓는 자이었더라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헛되고 무가치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양하고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헛되고 무가치한 것, 그런 것들을 길러내고 목양하고 양육하여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벨이 하는 일은 양치는 자이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 내 속에 헛된 것들을 목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벨은 자기도 드렸다. 제물 드릴 때 자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기도라는 얘기는 자신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나와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내 속에 우선하는 장자된 것을 말합니다. 유월절의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라는 것은 빡카르인데 가장 올된 것, 내 속에 하나님 믿기 전에 가장 우선하는 것, 난 이거는 용서 못해, 난 이거는 못 버려 하고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벨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물론 짐승을 잡으니까 기름이 있겠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라부인데 짐승의 안식으로 말이 안 통하고, 짐승이 그렇죠. 짐승은 사랑스럽긴 하지만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고 욱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살찌다, 기름지다라는 뜻인데, 바로 여호와께서는 아벨이 드린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헛된 것과 또 내 속에 정말 욱하고 내 안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 가장 먼저 양보 못하는 것, 장자된 것들을, 유월절에서도 장자들이 죽었을 때 탈출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받으셨다는 샤와인데, 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주목하여 보다, 눈길을 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주목하여 보았고 눈길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이 상한 심령, 무지와 헛된 것과 드려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뜨거운 열정에 불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뜨거운 열정으로 내 마음을 개간하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더 전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중에도 우리 부모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프거나 환란이 있거나 또 자식들하고 고생하는 자식들의 마음이 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에게 마음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몹시 분하여 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기질투나니까 분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분하다라는 것은 하라인데 어떤 뜻이냐? 불이 붙다, 뜨거워지다, 성나다, 경노하다. 그렇기 때문에 헤벨에 내 속에 헛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이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아,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못된 것이 있었구나 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얼굴이 변한다는 것은 이 변하다는 것은 나팔인데 이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떨어지다. 그리고 낮아지다. 엎어지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 이렇게 헛된 일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낮아지고 엎어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밝히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여기는 물론 가인을 말하겠지만 라프합니다. 2인칭 여성으로 내 정신이고 봐줄 수 있는 내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하여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가인에게 내 정신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분하여 됐다. 무엇 때문에 분하여 하느냐 하고 의문사가 나옵니다. 또 안색이 변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다. 이 선이라는 것은 토부. 토부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명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선하면 미알렉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선을 하면 즉 내 안에 선하고 즐겁고 명랑하고 너가 정말 행복하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머리를 들지 못하느냐? 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나사입니다. 나사는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다, 자유를 주다, 그다음에 얼굴을 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왜 똑바로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굴을 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너가 당당하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선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토구에는 죄를 벗겨내는 이 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선한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진짜 회개했다면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제는 너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기서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라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역이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을 퍼디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막 딴 길로 잘못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발을 퍼디디거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가 있고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놓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하지만 순간순간 내 안에서 기회를 놓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 또 항상 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하타의 뜻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 말은 이 엎드리라는 것은 라바츠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이 짐승의 안식을 말합니다. 짐승의 안식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짐승이 쉰다는 것은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하고 이만하면 되지 하고 쉬는 것도 짐승은 쾌락을 우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 위주로 사는 것,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내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승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은 너가 기회를 놓칠 것이며 이 문이라는 것은 열리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 짐승으로 인하여서 너가 거기에 누워있다. 눕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기가 어렵겠죠. 바로 내 안에 이런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누워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쾌락을 내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한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어질 수밖에 없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하지 아니하면 너가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가 열어져서 나타날 것이다. 너도 모르게 죄가 내 속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 이거 짐승의 안식입니다. 또 평안하다. 나의 기준으로 평안하다 하고 쉬게 되고 눕기만 하는 것 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것도 짐승의 속성입니다. 게으르고 또 순간 허둥지둥하는 것
이것도 바로 짐승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짓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가 죄짓고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기를 원치 않는데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소원이라는 것은 슈쿠 어떤 뜻이냐? 뒤쫓다, 소원하다, 욕망, 갈망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은 창조주의 소원을 말합니다. 이 원어에서는 창조주의 바램은 어디에 있냐? 너에게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내 정신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바라는 것은 내 안에 헛된 것, 아까 아벨이 말하겠죠. 아벨처럼 헛되고 무지한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바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내 정신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너의 정신이 헛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 말씀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신을 향하여 보고 있고 아, 내 정신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소원의 목적을 우리의 정신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정신이 창조주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의 목적이 창조주의 목적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서 죄를 다스리다가 마샬입니다. 마샬. 마샬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그런 뜻이 있는데 지배권을 갖는 것이죠. 너는 죄를 다스리다 때 죄를 다스린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뽀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서 죄를 없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정신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고 지배권을 갖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하고 나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 내 속에 이 아우라는 것은 형제죠. 형제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아벨을 아벨에게 말했다. 그것은 뭐야? 내 안에 헛된 것이 있는 것을 밝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그림처럼 동화처럼 나오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 가인도 우리 안에 있고 아벨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밝힌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들이라는 것은 샤데인데 샤데라는 것은 평지, 밭, 들판, 시골을 말합니다. 즉 평평한 땅을 말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소는 들입니다. 이 들은 평평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평지를 말합니다. 바로 평지에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인, 우리가 생활인이 되고 평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평지라는 것은 높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높게 우쭐대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는 것이며 또 낮아져서 자신을 비하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한 삶, 평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장소는 이 평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평지는 평평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분명하게 앞이 보이죠. 그리고 이 분명하다는 것은 겸손하고 순수한 뜻이 있습니다. 또 꾸밈은 없는데 똑똑히 보입니다. 만약에 높이 있으면 우리가 자세히 못 보지만 바로 앞이기 때문에 꾸밈이 없지만 똑똑히 보인다는 지금 생활인이 되고 있는 것이며 이 평지에는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투명한 거짓이 없는 욕심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평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지라는 것은 부딪힐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 내 속에 아벨이 있어? 그래? 내 속에 어떤 것이 아벨일까? 하고 말씀을 나의 모습으로 객관으로 보게 되죠. 주관적인 나는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나는 오늘 내가 행동을 무슨 행동을 했나?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나 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아벨을 죽였는데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돌멩이로 쳐 죽였는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죽인다는 생각을 할 때 아 어떻게 말하면 무시무시하다 피바다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쳐 죽이다라는 것은 하라고 어떤 뜻이냐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 살육하다 허물을 죽일 때 대충 발로 밟아 죽인 것이 아니죠. 확실하게 살육했다. 내 안에 헛된 무지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허무가 죽었다는 얘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람이 꺼졌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노력도 하지 않고 되겠지 하는 것 바람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식사 조절도 안 하고 또 밥도 그렇고 운동도 안 하면서 아유 조금만 안 먹으면 내일부터는 괜찮겠지 되겠지 되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꺼져야 되는 것이고 허세 내가 정말 이래 봬도 뭐 이렇게 허세 부리는 것들이 꺼질 때 바로 허세가 내 안에 무지가 하벨이 죽는 것입니다. 실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걱정 근심이 있는 자들이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에 눈을 뜬 가인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들, 바로 전능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속에 시온, 시온은 바로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퍽질퍽하지 않고 단단하게 메말라서 나의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것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했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벨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내 속에 아벨을 죽일 수 있는 평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 가인처럼 실존을 얻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으로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나아가서 어디 있거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하필이면 창세기 처음부터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원어를 통하여 단어를 보니까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평지에 있는가 높은 곳에 있는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